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안현상입니다. 네. 일단, 네, 이제 영어, 수능특강 영어, 이제 마지막 강의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제 이세 번의 타임으로 이제 수업을 했었거든요. 이제 수업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고, 여러분들이 테스트 같은 거 봤을 때잘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순조롭게 해왔던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6주가 남았는데, 이제 수능은 뭐 7, 8주 남았겠지만, 솔직히 이제 다음 주부터 영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3주 동안 영독을 하고 3주 동안 수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합해서 6주라고 하는 건데, 그 6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최근 3주 동안에는 이그 나머지 6주를 위한 좀 뭔가 준비 작업이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특 영어, 이거 완전히 이 준비다. 정말, 수능에서 수특에서 가장 쉬운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해야 될 부분이 영독, 가장 우리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수완까지 가장 완벽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많은 친구들이 이 수특 영어는 인강을 안 듣겠다, 영독 수완 듣겠다라고 하는데 꼭 이제 영독 수완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뭐한 문제 또는 두 문제만 연계가 될수 있기 때문에 특히 수특 영어 같은 경우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만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계 체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어 수특 영어를 통해서 익혔던 뭐 스키마라는 뭐 주제 또는 뭐, 솔직히 과학 관련된 어떤 지문,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많은 방향으로 연계가 되고 확장이 되거든요. 그 안에 또 영독 안에 또 있는 지문도 있고, 또그 안에 또 수완의 지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재를 충분히 익혀주시고, 영독, 수완도 마찬가지로 그 소재를 익힌다는 차원에서 공부해 주시면 더 많은 대비가 되지 않을까, 더 완벽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또 해석과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수업 안한 부분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내용이 좀더 여러분한테 유익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3단 전개 수업 부분을 뽑았기 때문에 수업 안한 부분에서 이제 해석이 더 중요한 파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꼭 해석을 스스로 해보시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신 다음에 되지 않는 것도 질문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질문하려는 태도도 되게 좋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질문 꾸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테스트 2회에 23번. 자, 지금 이 강의는 3주차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3주차의 4교시 강의이기 때문에 3교시 다음에 들어주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 테스트 2회 23번 옆에 157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수특 총 개수가 172개거든요. 그래서 이게 157번째 이 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57번이라고 해도 좀 알아들어 주실 수 있도록 좀 숙지해 주시고 테스트 2회에 23번이라고 해도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결정을 하는가? 어떤 그 직면하여, 자, in부터 uncertainty까지 묶어 주세요. 과학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대답은 is 대절이다. 대절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우리의 어떤 그 계획이 일반적으로 conditional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contextual, 뭐 한다는 것이다. 뭐 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conditional 하면요. 뜻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잠정적인 이런 뜻이 있고요. 뭐 조건부에 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잠정적인이라고 쓰인 겁니다. contextual 하면은 맥락과 관련된 이런 뜻입니다. 잠정적인 conditional 그리고 contextual 맥락과 관련된 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전제가 뭐냐면 과학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계획, our plans라고 해서 두 번째 줄이 처음에 나왔는데,
우리의 계획은 잠정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맥락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맥락이 아니죠. 맥락과 관련. 이런 말인 거죠. 과학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획을 잡을 때 확정적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잡아야 하고, 그리고 무조건 딱 정하는 게 아니라 맥락과 관련되게 해야 된다. 전체적인 흐름에 맞게끔만 진행, 일관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약간 흐름에 맞도록, 너무 깨지지만 않도록 뭔가 맥락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이제 4단 전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먼저 봐주세요. 두 번째 문장 뒤쪽에 정책은 추가적인 연구와 보다 확증적인 증거에 의해 항상 좌우된다고 했어요. 자, 뭐예요? 자, 이 뒤에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건 알고 보니까 이 정책을 만듦에 있어서 필요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 앞서 말했듯이 뭐 잠정적인 계획과 맥락과 관련된 계획을 잡은 후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추가적인 연구. 또 뭐가 필요하죠? 확증적인 증거.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추가적인 연구, 확증적 증거. 정책이라고 하는 건 추가적인 연구와 확증적 증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적응해 나가야 한다. 뭔가 약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확정된 게 아니라 천천히 증거를 들이대고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맥락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소재가 나오는데 바로 적응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적응 관리라고 하는 건데, 적응 관리에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 또 이거 이런 거예요. 적응 관리에서 정책은 처음부터 과학적인 원칙, 이거 어디냐면 4단 전개의 세 번째 문장이에요. 적응 관리에서 정책은 처음부터 과학적인 원칙을 사용하여 대안을 점검하고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보완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금 화두가 되는 건 정책이에요. 모든 것이 다 정책과 관련 있어요. 그래서 적응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적응 관리란 건 뭐냐? 일단 뭐냐? 정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과학적 원칙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처음부터 딱 결정해서 확정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원칙을 사용하되, 자, 네 번째 줄 가겠습니다. 처음에 가장 좋은 정책 선택처럼 보이는 것이 항상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대신 밑줄. 추정하는 대신 동그라미. 적응 관리는 조건이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의 행동이 체계의 목표, 그리고 목표하지 않은 요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있는지 관찰하기 위해 과학적 실험을 준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책이 처음에는 과학적 원칙으로 시작은 된다. 하지만 유지된다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유지된다고 추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서 적응 관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거 하나의 문장, 이런 걸 보고 내용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과학적 불확실성의 어떤 특성 때문에 정책을 만들 때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우고, 그 뒤에 추가적인 연구를 하는 거, 그 뒤에 적응 관리를 해가지고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이러한 식으로 정책을 조정해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자, 테스트 3매 4번.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자, 인부터 인더스트리까지 묶어주세요. 같은 산업군에 있는 회사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imitate, 모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copy,
복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One another, 서로 서로. More readily 하면 묶어주시고 더 쉽게란 뜻입니다. 더 쉽게 모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 if부터 이 문장 끝까지 묶어주세요. 그들이 함께 위치에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therefore, 그러므로 그들은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반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 to부터 changes까지 묶어주세요. 변화에 반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 그 다음에 in부터 industry, 그들의 산업에서의 변화죠. 어떻게요? more quickly 또 묶어주시고, 그리고 then부터 마지막까지 또 묶어주세요. 자,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변화에 반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언제보다 그들의 어떤 경쟁사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변화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고 하는 거죠. 변화에 대한 반응이 빠르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는 좋은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기업이라고 하는 게 함께 있으면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네, 플러스인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플러스라는 거 의미가 뭐냐면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죠. 빠른 대응. 변화에 대한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자, 대체로 제가 지금 이 적어 놓은 게 이 첫 번째 3단 전개의 첫 번째 부분. 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자, 3단 전개의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대체로 정보의 공유는 집단의 이익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자, 함께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공유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플러스를 또 집단의 이익이다. 변화에 대한 반응이 실제 집단 자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어서 설명을 한 거죠. 플러스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예시가 뒤에 나와요. 그 예시가 뭐냐? 뒤에 패션이나 컴퓨터 게임과 같은 산업. 그쵸? 뭐 패션, 뭐 게임. 이런 산업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뒤에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정리할 수 있고, 그 마지막, 3단 전개의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빠르게 변하는 업종에서는 산업적 모방, 수정, 혁신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이익. 자, 그러니까 모방을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같이 함께 있으면 서로 배울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모방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걸 통해서 뭐가 옵니까? 공유를 통해서 모방이라고 하는 건데 모방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뒤에 보시면 국지화 경제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원인이 되는데요. 그 원인의 결과로서 뭐가 나오냐면요. 네, 국지화 경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집적 경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집적 경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집적이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정의를 제가 또 따로 적어왔는데 제조업체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있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외부 경제를 일컫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직접 모여 있으면 좋은 게 뭐예요? 비용 절감할 수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또 두 번째 생산 효율성 증가. 만약에 지금 이 산업이 만약에 옷을 만드는데 이 다 같이 모여 있어. 동대문 같이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여 있는데 옆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뭐 단축 공장, 대량으로 커질 수 있잖아요. 대량이 커지면은 종류도 많아지고 값도 싸지고 이러한 어떤 부수적인 어떤 이익이 생길 수 있다. 모여 있음을 통해서 국제화를 통해서 더 좋은 어떤 이익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경제란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직접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이 용어에 대한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요 모여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뭐 상식과 같은 걸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테스트 3회 11번입니다. 테스트 3회 11번 필기를 많이 해서 지우겠습니다. 은근 이번 마지막에 약간 필기할 게 많네요.
영덕은 얼마나 말할지 모르겠어요. 감도 안 잡힙니다. 3회 11번. 좀 필기를 조그맣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되게 긴데 내용은 되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비교한다. 이 compare A to B라고 하면요. A를 B에 비유하다입니다. A with B 하면 비교하다고. 자, compare. 를 B에 비유하다. 적으셨죠? 자, 그러면은 뇌를 중개국에 비유한다. 자, 대부터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자, 중개국에 비유하는데 중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조정하는. 자, 인커밍 하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인커밍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신호와 아웃고잉 나가는 반응을 조정하는 중개국으로 이제 비유한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본다. 그것은 뇌입니다. 그것은 자, as부터 computer까지 묶어주세요. 또 that부터 문장 끝까지 묶어주세요. 거대한 컴퓨터로서 보는데요. 그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냐면 처리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도달하는 적절한 반응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반응에 도달하고 그러면은 좋은 컴퓨터, 어마어마한 컴퓨터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첫 번째 문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중개국, 어떤 사람은 컴퓨터. 중개국은 단순하게 봤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보고, 컴퓨터는 똑똑한 거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플러스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네, 프란시스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 이 분자 생물학자인데요.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제안합니다. 대절을. 아, 보여줍니다. 대절을. 인간의 마음은 훨씬 더 뛰어나다. 즉, 이것은 내재된 욕구가 있다. 만드는 order. order은 질서, 순서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질서, 순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질서고요. 자, out of부터요, information까지 묶어주시고, coming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어디서부터 질서를 만드냐면요. 지속적인 정보의 흐름에서 질서를 만드는 것이고, 그 정보는 감각 기관으로부터 나오는 정보라고 하는 거죠. 뭔가 손이나 얼굴이나 뭐 표정이나 뭐 이렇게 이 피부로 느껴지는 그러한 어떤 정보의 흐름에서 질서를 발견해내는 게 바로 누구예요? 뇌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진술한 다음에 좀 여기와 가깝겠죠? 왜냐면 이 뇌라고 하는 거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본 게 이 제이콥이라는 사람이니까, 제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다 쓰면은 이제 감각기관으로부터 오는 정보의 질서를 만드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기관, 감기라고 쓰네요. 네. 감각기관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질서를 만들려는 욕구죠. 욕구를 가지고 있는, 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제가 바로바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스페이스바 눌러놓고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쓸 동안 빨리빨리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4단 전개의 세 번째 문장 보시면, 뇌는 이야기에 사용되는 정보를 선택하고 버리며 의미망을 만들어내는 연관성과 관계성을 구성해낸다. 자, 여러 가지 말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그냥 일단 뇌가 뛰어나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뭐라고 쓸 거냐면 연관성 그리고 관계성 이렇게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는 단순히 무엇이 일어났는지보다 더 많은 것을 밝히는데 그것은 왜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왜에 대한 설명을 한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무엇보다는 왜. 요게 더 약간 의미가 있다는 거를 약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바로 두뇌가 하는 일이라고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테스트 3회 12. 네.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이 서칭, 온라인에서 찾는 것, 뭘 찾냐면요. 원래 이제 온라인은 부사로 나온 거고요. 자, searching 다음에 for부터 information까지 묶어줘야 돼요. 건강 정보를 찾는 것이라고 해서 동명사로 쓰인 거고요. 건강 정보를 온라인으로 찾는 것은 타당하다. 그리고 놀랍다. 그리고 교육적이다. 그리고 심지어 유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검색하는 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인 거죠. 그리고 while부터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와, 콤마가 엄청 많죠, 그쵸? 아, 콤마를요, 일단, sometimes 앞에까지 끊어주세요. 됐죠? 해석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이 의사들은 roll their eyes라고 했는데요. roll their one's eyes, eye라고 하면은 눈을 굴리더란 뜻이에요. 이런 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게막 이제 보기로 나온다고 한다거나 여러분 힘들게 할수 있기 때문에. 눈을 굴리는 게 솔직히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따분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고,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이제 의사들이죠. I did my research from the patient. 자, 환자로부터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라는 말 들으면은 의사들이 눈을 굴린다고 하는 거죠. 뭐 따분해한다, 뭐 이렇게 뭐 하지만 그렇게 하는 반면에 어떨 때, sometimes 어떨 때는 그러한 연구는 sound,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good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이 온라인을 서칭하는 거를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연구를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를 의사 쌤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되게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의 병에 대한 온라인 검색, 우리가 지금 현재 읽은 데까지는요 플러스로 보여져요. 하지만, 바로 하지만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아래 보시면 5단전계의 두 번째 문장에서 희귀병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희귀병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면은 추가적인 일을 덜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환자의, 예를 들어 희귀병. 고마워할 거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다.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이 나옵니다. But. 나옵니다. 세 번째 문장 보시면 의견, 개인적인 일화, 과장, 그리고 허위 주장으로 왜곡된 사이트들이, 아,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정보 검색자가 게시된 것을 밑도록 조종하게 되면 웹은 뒤얽히게 된다. 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왜곡된 사이트, 그게 문제가 될수 있다고 했죠. 그때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문장 보시면요. 네 번째 문장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개념, 선입관에 근거하여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게 될때 문제에 닥치게 된다. 밑줄. 문제가 뭐예요? 선입관에 근거해서 정보 찾기. 선입관에 근거해서 정보를 찾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선입관에 정보 찾기. 요게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예시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뭐 비타민 C를 지금 제가 어디 하냐면 네 번째 문장의 뒤에 하는 거예요. 일단 필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혼자 하다 보니까 이 필기를 여러분들이 잘 못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유를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이네 번째 문장의 뒤쪽 보시면 예를 들어 나오거든요. 그 예시가 하나 나오고 그 아래 또 예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뒤에는 예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적인 예시죠? 선입관에 근거해서 잘못된 정보를 찾는, 그렇게 진행되는 그러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총 8개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4개를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 해볼게요. 아, 솔직히 7개인지 8개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자, 테스트 3회 14번. 자,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뭐처럼 보인다. 인터넷 고객들이 좀처럼 확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rarely는 뭐뭐하지 않다니까요. 자, 최저가를 확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오, 이상하네. 인터넷 되게 싸다고 알고 있었는데. according부터요. 콤마까지 묶어주시고요. 해석해 볼게요. 자, 인기 있는 가격 비교 웹사이트에 따르면 80%의 어떤 인터넷 고객들이 더 많이 지불한다. then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여기서 they have to 뒤에 pay가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생략을 한 거죠. 그렇죠?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것, 지불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이 지불하는 애들이 이제 80%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객들이 인터넷 최저가 확보를 못하고 있다. 최저가 확보가 안 되고 있다. 자, 두 번째. 방금 두 번째 줄 읽을 때 80%가 더 많이 지불한다고 했죠? 쓰시고. 자,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자, 5단 전개의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한 사이트에 익숙. 익숙이 문제예요, 익숙. 네, 익숙해지면, 시간을 절약하고 또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쉽고 또 시간 절약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이유가 돼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모든 제품의 모든 최저가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이제 더 해가지고 더 나아가서 네 번째 4단, 5단 전개 네 번째 문장 봐주세요. 네 번째 문장에 두 번째 줄 뒤쪽 보면은 이는 흔히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사이트들이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 동그라미, 배송 정보, 동그라미. 그래서 그 아래줄에 실제로 구매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자,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신뢰하는 사이트. 이거는 여기는 모든 정보를 입력해 놔가지고요. 한 번의 클릭, 원 클릭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저가에서 더 멀어지는 겁니까? 가까워지는 겁니까? 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맨 뒤에 간단히 말해서 습관이 더 중요해진다. 습관. 지금 이렇게 나한테 편하고 처음부터 내가 다 알고 있는 한 번의 클릭으로 끝낼 수 있는 단순하게 시간 절약할 수 있는 이게 다 습관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습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거 제가 지우고 있을 동안요. 3회에 16번 네, 해주세요. 테스트 3회에 16번. 진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게 진짜 제가 요즘 수험생을 보면 진짜 힘든 기간이거든요. 공부를 잠자코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진짜 막판이기도 하고 시간도 얼마도 안 남았고 되게 초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가르치는 여러분들 보면은 되게 그래도 잘 따라오고 마지막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게 되게 대견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이 영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내용을 보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어떤 내신 것 같다고 느껴질 수 있고 좀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너무 많은 분량이 있다 보니까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해주고 계시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아래 있는 내용을 솔직히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네. 솔직히 이 EBS라고 하는 게 완벽히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사람마다 최대한 많이 어떤 내신처럼 느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실제로 많이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얼만큼 된다, 얼만큼 안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많이 된다고 한 친구들도 또 그 외에 비연계에서 많이 틀려서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또 비연계 점수가 잘 나오는데 또 EBS 연계체감 못 느껴가지고 문제가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등급이 되지 않는
되지 않게 만드는 그런 항목들을 소거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EBS 첫두문장 해석, EBS 일곱 지문에 대해서 지문 해석이 안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고요.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첫두문장을 읽자마자 내용에 대한 어떻게 편한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해, 그래서 문제에 좀더 수월하게 접근하기 위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되게 부족하잖아요, 이걸로도.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만나서 모의고사를 풀게 되고, 모의고사 틀린 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거를 저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단어를 외워갈 단어를 확인만 한 친구들도 있는 거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1등급이 되지 않은 이유를 제거해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 1등급이 꼭 나올 수 있게끔 더 잘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될 겁니다.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세 질문 남았고요. 이 판을 꽉 채우면 이제 수업은 끝나게 됩니다. 자,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 킨 하면요, 깊은, 뭐 예리한 이런 뜻인데요. 깊은 관심을 가졌다. 자, 인부터 리얼리티까지 묶어주시고, 현실에, 그리고 그 뒤에 자연의 어떤 경이로움에 관심을 가졌다. 자, as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넓고 역동적인 전체로서. 자, subject matter 하면요, 주제란 뜻입니다. inspired 하면은 고무된, 네, 격려된, 뭐 이런 거죠. 유도된 이런 거죠. 자, 고무된 어떤 그림 또는 영감을 받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영감을 받은 그림의 주제는 거의 더욱더 경이롭다, 현실보다 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 현실보다 더 엄청나게 넓고 역동적인 어떤 자연의 어떤 이, 그쵸? 경이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 가진 특정,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전체에 대한 관심,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완전체에 관심 있는 다빈치. 됐습니까?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첫두 문장을 읽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 전개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다빈치는 자신이 그린 인간이 인지한 경이로움을 설명할 수 있는 작은 세밀한 것에 또한 깊은 관심이 있었다죠. 그렇죠? 자, 아까 전에 완전체에 관심 있다고 했는데 또 플러스 세밀한 것에 관심 있다고 하는 거죠. 플러스라고 하면 또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세밀한 것에 도우라고 할게요. 것에도 관심. 네, 전체와 세밀한 것.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제 이게 옛날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빈칸으로 나왔었는데 빈칸에 답을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밀한 것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요. 자,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생물학에서의 어떤 해부 구조를 그린 거 봤는데 되게 정밀하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리고 물리학에서 기계의 구조, 이것도 정밀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부학적 구조를 이제 뭔가 그림을 발표했을 때한 전기 작가가 뭐라고 했냐면, 그 다빈치는 심지어 아주 작은 기관의 형태와 뼈대에 숨겨진 부분에까지 신경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면은 이 세밀한 것에 관심이 있었다에 대한 예시 맞죠? 그래서 요 예시라고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시면 뒤에 밑줄 친 데가 있어요. 전체와 그것의 부분 사이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전체와 부분의 관계 인지. 이 관계 인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전체, 부분. 요 부분을 볼수 있잖아요. 전체와 부분. 이렇게 연결시켜서 문제를 푸는 것이 있었고요. 막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전체에 관심이 있었고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 했지 두 개의 어떤 관계 인지를 했었냐라고 할수 있는데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부학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려면은 그 바깥에 있는 전체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와 그 안에 이쪽에 뭐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그 부분과의 전체를 어떤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부적인 걸 안다는 것 자체가 그 세부적인 것 이전의 전체와 그 세부와의 관계를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전체 관심 있다고 했지, 세밀한 거 관심 있다고 했지, 갖다 그냥 외워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솔직히 요 질문만 가지고 관계를 인지했다라고 하기는 좀 친절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내용, 위에 있는 내용 다 봐야 알겠지만, 그 당시에 이 빈칸 문제, 요 밑줄을 뚫어놓고 하는 빈칸 문제에서는 요답 말고는 전체와 부분에 대한 좀 긴밀한 설명이 있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요게 아마 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자, 테스트 3의 20번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제가 신나게 강의를 하고 싶은데 목이 갈까봐 조심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목이, 다만 여러분 수능 끝날 때까지 버텨줬으면 좋겠다. 정확히 말하면 6주까지 버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 해볼게요. 자, 충분히 이상하게도 화산 활동은 연결되어 있다. 변화와 엘니뇨 어떤 그 주기에서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과학자들, 자, 이게 뭐죠? 국가센터죠? 국가센터. 이 기후연구에 대한 국가센터의 과학자들은 발견했다. 강력한 통계적인 연결을, between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시고, 엘니뇨와 열대 화산 폭발 사이의 어떤 통계적인 관계를 그렇죠,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건 뭐냐면, 화산 폭발과 엘니뇨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첫 번째, 4단전개의 첫 번째 문장까지 보고 판단을 해볼게요. 4단전개의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뒤쪽에 주요 폭발 후 수년 내에 엘니뇨가 생길 확률은 평년에 비해 두 배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맨 앞에 우리가 영어 해석한 부분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화산과 어떤 엘니뇨와. 그래서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냐고 봤더니, 화산 폭발할 때는 엘니뇨가 두 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통합해서 정리를 하면은 그냥 화산 폭발. 화산 폭발을 했을 때 엘니뇨에 영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배가 되는 영향이다. 라고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엘니뇨라고 하는 거는 저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남아메리카 페루 및 에콰도르 서부 일대 해상에서 바닷물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 이것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다시, 남아메리카 페루 및 에콰도르 서부 일대 해상에서 바닷물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 요것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그 수온이 높아지는 게더 심해진다. 화산 폭발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4단전개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화산이 엘니뇨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확실하진 않다. 하지만 폭발과 함께 생기는 지구 한랭화에 있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자, 모든 이 조사 결과가 무조건 확정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을 썼겠죠. 근데 화산 폭발을 하면은 뭐가 있냐? 네, 지구 한랭화가 있어요. 막 구름 막 이렇게 막 연기 막 이게 막잖아요, 이제.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걸 막기 때문에 지구 한랭화를 만들고 한랭화 때문에 엘니뇨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문장을 볼게요. 이 MM이라는 기후학자에 따르면 화산의 냉각 효과는 태평양의 서쪽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서태평양 얘기하는 거죠. 태평양의 동쪽과 서쪽 사이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 엘니뇨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서쪽 지역에서 화산이 있나 봐요. 서쪽, 여기 태평양이고. 서쪽 지역에 뭐 화산이 있다고 쳐보세요.
막 터졌어, 이렇게. 구름이 막 생겼어, 이렇게. 그러면은 빛을 막으니까 이쪽이 차가워지겠죠? 네, 한랭화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서쪽 지역이죠? 이게 서라고 써놓을게요. 안 보이니까. 여기 동이겠죠? 이렇게 되니까 태평양의 동쪽과 서쪽 사이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 엘니뇨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는 되게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이해를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배울 필요는 없으니까. 자, 지금 이게 차가워져 가지고 온도 차이가 없어질 거라고 한다면 동쪽은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세 번째 문제 다시 보세요. 화산의 냉각 효과는 태평양 서쪽 지역에서 두드러지며 태평양의 동쪽과 서쪽 사이의 온도 차이가 줄어든대요. 차가워지면 온도 차이가 줄어든대요. 그럼 원래 동쪽은 차가웠을까요? 뜨거웠을까요? 차가웠겠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와주세요. 분명 이거를 옛날에 수특 영어 바이블에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림 다 그려가면서.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것만 설명할게요. 차가웠으니까 차가워질 때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좀 더 생각해서 이게 한랭화 되기 전에는 여기가 차가웠을까요? 뜨거웠을까요? 뜨거웠겠죠. 그럼 이해가 되나요? 빨간색 좀 분필을 가져와 설명을 할게요. 옛날에는 제가 배경지식으로 말했지만 지금 이 세 번째 문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시 화산 폭발은 여기서 발생을 하고 여기가 화산 폭발에 의해서 한랭화 된다고 했어요. 제가 이걸 친절하게 적어드릴게요. 자, 화산 폭발을 하면은 서쪽 지역이요 한랭화가 된대요. 한랭화가 되면은요 동쪽과 서가 온도 차이가 줄어든대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차가워져 가지고 동서가 온도 차이가 떨어지려면은 동쪽은 이거를 가로 열고 해볼게요. 가로 열고. 네. 우리가 추론하는 거니까 동쪽은 차가운 거죠. 원래 차가워야 한랭화 되었을 때 온도 차이가 적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쪽은 원래는 화산 터지기 전에는 뜨거웠다는 거죠. 따뜻했다는 거죠. 원래란 말 붙여볼게요. 원래 따뜻. 물론 시험 볼 때 이렇게 막 한 문장 가지고 막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보세요. 엘니뇨라고 하는 거는 이 바닷물의 수온이 증가한다고 하는 건데 보세요. 바닷물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엘니뇨가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엘니뇨가 발생하려면 수온이 올라가려면 태양빛을 가만히 많이 받아야 돼요. 태양빛이 있는데 계속 물이 흘러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화산 폭발하기 전이에요. 뜨거워요. 그러면은 이 물이 바람이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부르거든요. 물도 이 바람에 따라서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불어요. 계속해서 이게 계속 순환이 되거든요. 그럼 빛으로 비춰봤자 계속 순환되니까 물의 온도가 올라가야 유지돼요? 유지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차가워지면은 이 물의 흐름, 공기의 바람의 흐름이 멈춰진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멈춰지면은 여기가 가만히 있게 되겠죠. 그럼 수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수온이 올라가는 거를 엘니뇨라고 해요. 네, 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무역풍 이런 것도 가져올 수 있는, 제가 다 적어오긴 했어요. 무역풍이 있고 바닷물의 용승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게 흘러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다 제쳐두고 일단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처음에 화산이 서쪽에서 터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산이 터지면은 한랭화가 되는데 한랭화가 되었을 때 동과 서가 온도 차이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동쪽은 원래 차가웠다. 그리고 서쪽은 원래는 따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화산 터지기 전에는 동쪽에서 이 서쪽으로 바람이 불거나 이 바람은 이렇게 부는 게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제외하고 이 물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바람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이동하면은 이 사이가 이 태평양이 따뜻해질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한량화가 되면서 온도 차이가 안 생기면서 물의 흐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태평양이 물의 흐름이 없어지고 그래서 수온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올라간 현상을 엘니뇨라고 한다. 그래서 화산 폭발이 엘니뇨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저한테 와주세요. 제가 좀더 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때는 무역풍 이제 지구분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거는 네, 뭐죠? 지구과학인가요? 다른 과학으로 좀 잘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 엘니뇨를 만들어내고 결론적으로 이 뒤에 맨 마지막에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론에 영향이 있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는 게이 지문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게 지구 한량화를 만들어서 엘니뇨를 만들어낸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사이클론 기후에 영향을 또 준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수업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하고 이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3의 22번입니다. 물 한잔 마시고. 아, 목이 또 아프네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대규모의 어떤 경제 활동에 어떤 집중은 야기한다. 형성을 다국적인 회사의 형성을 만든다. 이 다국적 회사들은 가진다. 그들의 어떤 본사를 한 나라에. 하지만 그들의 상업적인 활동은 수행된다. 전 세계에 걸쳐서. 본사는 한 나라에 있지만 이 상업 활동은 전 세계에 걸쳐서 하는 그러한 기업을 뭐라고 합니까? 예, 다국적 기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설명이 다국적 기업의 어떤 뭐 정의라고 할수 있겠죠. 이게 처음에 나오고요. 그 뒤에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뭐 어땠냐라고 이제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4단 전개의 두 번째 문장을 봐주세요. 나오나요? 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밑줄 제가 쳤습니다. 그러한 다국적 기업은 그것이 투자하는 국가의 정부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국가의 경제력, 그리고 정치적 독립 기반을 약화 동그라미. 지금 이것은 기업에 대한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 국가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독립적 기반을 약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좀더 예시가 있는데요. 좀더 부연 설명이라고 할게요. 어떤 부연 설명이냐면, 이세 번째 문장 보시면, 이 일자리나, 왜냐면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 기업한테 고맙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일자리뿐만 아니라, 또 세금도 내잖아요. 기업이 여기 들어오면은, 일하고 돈 벌어서 세금도 주니까 국가 입장에선 또 기업이 고맙고 또 기업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와 세금 요것들이 이 기업의 어떤 기업이 국가한테 주는 어떤 이점이라고 할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정부한테 특별한 특정한 이권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세금이 곧 정부에게 이권을 요구하게 만든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또 나와요. 그 정부에게 이권 요구를 한 결과에 대한 예시가 또 나오는데요. 이 정부 어떤 여기 아래 보시면 맨 마지막 네 번째 문장 보시면요. 과테말라에서 대통령이 약간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군사정부에 의해
교체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 기업이 여기 보시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여기에 이권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협력이 잘안 돼서 협조가 잘안 돼서 그냥 이 국가의 독립적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대통령 축출 이러한 어떤 사건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수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정부의 이권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돌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의 예시 또는 결과를 이 뒤에 대통령 이제 축출 이런 식으로 예시가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번 시간의 수업은 끝이 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파이팅! 안녕!